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선거 문제를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다루는 거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1동포 3세로 나가지고 저는 뭐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감독분이 계시네요. 예. 영화감독분이 그런 책을 냈는데 아마 일본 오사카에는 조선대학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북한 정부가 후원을 하는 그런 오사카 대학, 오사카에 있는 조선대학에서 1980년대를 아마 이분이 보냈는 모양입니다. 예.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예.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그 자전적 소설을 썼네요. 자전적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1980년대 자신이 다니던 오사카의 조선대학교는 수용소 같았다는 겁니다. 허용된 게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멋지지 않습니까? 제1조선인 이세인 양영희 감독은 1983년 일본 도쿄 코다이라시에 있는 조선대 문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한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에게 다른 꿈은 허락되지 않는다. 조직에 너의 모든 것을 위탁할 것을 명시하라. 조직에 모든 것을 위탁하라는 겁니다. 저는 뼛속 깊이 개인적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대척점에 서가지고 정규재 씨가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이런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개인적 자유가 훨씬 더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너는 말을 하지 말라, 입을 다물라 이렇게 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 자유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신봉자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업주자는 예를 가지고. 의견은 필요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건 네 인생이지 입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대학에서 1980년대 청바지 금지, 오후 6시 통행 금지, 주말 외출 금지, 금지의 세계를 살았던 그런 학교 담장 너머로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무사시노 미술대 학생들의 삶을 상상했다. 이런 체제를 피하기 위해서 선거 문제도 다룬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보존해야 될 것이 자유 그 자체지 않습니까? 자유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니까 자유 그 자체를 유지하는 사회를 문정권 말리는 이런 코비드를 이용해가지고 집회 결사 자유를 다 금지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통신조회를 해가 집을 찾아가 사람을 억박하고 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골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10년 20년 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우려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돌아올 수 있는 3년을 가전박해를 받으면서 뭡니까? 선거 문제를 외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하고 반대쪽에 있던 전규재 씨가 방송을 그만두고 나간다고 해서 제가 시원하다 그 입장 아닙니다. 대척점이 있었지만 그 양반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구나. 후원자들이 끊기는 그런 어려움을 받았구나. 그걸 오늘서 안 거죠. 그건 경영자가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도쿄 조선대학교 이야기입니다. 도쿄 조선대에서의 일상과 북한 주민들의 삶은 실제 1980년대 제가 겪고 목격한 것입니다. 자전적 소설이란 겁니다.
자유롭고 싶고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꿈을 꾼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인공하고 서로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소설 속 시공간은 1980년대 도쿄 조선대이지만 이런 곳은 지금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뿐만 아니라 어딘가 혹은 무언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끝내 자기 목소리를 지키는 이야기로 읽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사회는 자유 그 자체인 거죠. 예, 자유 그 자체. 그래서 그런 저명한 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표를 향한 수단이 아닙니다. 보수주의의 아주 거두인 액턴경이 말씀하셨네요. 자유는 그 자체가 가장 높은 정치적 목표입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건 자유 그 자체인 거죠. 그거를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법률이나 어떤 종류의 정치 권력에도 저항해야 되는 거죠. 자유입니다. 참정권이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 그 자체인 겁니다. 참정권의 이런 침해를 우리가 저항해야 될 이유란 것은 여기 액턴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는 그냥 그 자체가 정치적 목표라는 겁니다. 자유는 쪼갤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우리에게 동의하는 자이거나 않는 자이거나 그들의 동족이나 피부 색깔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것을 확장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계사를 보는 시각이란 것은 첫 번째가 자유의 확장의 역사, 두 번째가 개인의 기본권의 확장 역사, 세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세 번째가 기본권의 확장 역사로 보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역사로 세계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고 러시아 문제를 보고 시진핑 여러분들 삼선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국내 정치 문제를 보고 선거 문제를 보고 국힘당의 당내 경선 문제를 보고 명확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와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역사와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역사로 세계사와 국내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가치 간 혼재가 없이 사안이 명료하게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자유란 것은 노예하고 반대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유란 것은 무엇인가? 세네카가 하는 이야기네.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속박에도 어떠한 기회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길로 가느냐 예종의 길로 가느냐 예속의 길로 가느냐 자유의 길로 가느냐 그 양극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정치 권력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저항하고 감시를 하지 않으면 항상 정치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뭐죠? 네, 훔쳐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것은 동등한 자격으로 억지로라도 운명의 신의 장부에 오르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자유란 거 아닙니까? 자유를 가지는 대신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유는 책임을 뜻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자유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조선 신민으로 이름 살아가기를 원하면 또 다른 뭡니까? 새로운 차원의 조선 신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 건지 노예로 살 건지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며 그들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자유로워진다. 권력자들이 여러분들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몫은 지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있는 자유도 빼앗기는 것에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예로 사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는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 절대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자유는 결코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는 항상 통치의 대상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입니다. 자유의 역사는 통치 권력의 제한의 역사이지 그 정가 역사가 아닙니다. 항상 자신의 통치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하고 자유는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정권이 빼앗겨도 그냥 입 다물고 살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조선 신민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자유 그 자체다. 자유 그 자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